아침으로 가져온 거 깨소금 라면 쿠키 새로 나온 거 F9 했다가 올려놨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소미 맛? 참깨 스틱 맛도 나고 고소미 맛도 나는 것 같은데? 깨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 짭짤함이 진짜 입에 맴돌아요. 맛있다. 짭짤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입맛이 아주 맞아요. 원래 하얘서 에코프급 돌려도 이 색밖에 안 되길래 잘 구워진 건지 헷갈렸는데 바삭바삭하네. 맛있죠? 이 은은한 짭짤함이 너무 좋은데. 고소해. 가장자리 부분이라 바삭해서 너무 좋다. 깨가 진짜 미친 듯이 들어있네. 간식으로 먹을 건데 뭐냐면 바질 라미쿠키. 이거는 얼린 거고 이건 에프우파가 얼린 거예요. 색깔이 완전 다르죠. 이거 얼린 거 먼저. 근데 바질 향이 진짜 진한 편이에요. 이거 얼린 거 반은 완전 얼린 거로 먹어보고 그 다음에 에프우파 얼먹한 거 먹고 약간 해동된 상태에서도 먹어볼게요. 이게 그 향 때문에 얼그레이랑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바질 맛 맞아요. 입안에서 향이 감돌아. 다음 F급 얼마. 바질향이 과하지 않게 나는데 이 겉에 구워진 이 과자 맛이랑 잘 어울리는데요? 되게 특이해. 얼핏 보면 김람콘데. 얘는 바삭바삭 느낌보단 파삭파삭? 진짜 향긋하다. 약간 짭짤함도 느껴지는데 너무 잘 어울려.
구운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해동이 안 됐네. 그냥 F급해서 가져가 볼게요. 이거는 코코넛 라미쿠키. 코코넛 라미쿠키고, 이거는 황치즈 초코칩 라미쿠키. 반반씩 먹을게요. 코코넛 람쿠는 처음이라서 맛이 어떨지 몰라요. 이거 F급 얼먹인데도 그냥 얼먹하는 것 같아요. 약간 코코넛칩 씹어먹는 느낌? 그 맛이에요. 코코넛칩 씹어먹는 맛. 그리고 호두인가? 급을 했는데도 겉이 진짜 엄청 약간만 바삭하고 그렇게 바삭하지 않네요. 식감이 그리고 좀 더 다른 라미쿠키에 비해 파스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느낌. 다음으로는 황치즈 초코칩. 얘도 F급 얼먹인데, 뭐지, 이 안에 하얀 부분은? 반죽이 좀 덜 섞인 건가? 초코칩 입는 부분도 하얘요.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 체크 맛. 제크스러운 맛이 나다가 초코칩 들어오면 초코칩 맛이 확 나요. 얘도 F급 얼먹인데 그렇게 바삭하지 않네? 냉동고에 너무 오래 뒀나? 진짜 그냥 황치즈 초코칩, 아 뭐래, 초코칩 쿠키 먹는 맛이에요. 그저께 먹은 영이 황치즈보다는 파프리카 가루 이런 인위적인 맛이 좀 덜해요. 그냥 초코칩이 맛있어. 요거트 먹으러 갈게요. 오늘은 라미쿠키를 먹을 거예요. 얘는 피스타치오 라미쿠키. 초코칩이 없는 버전이에요. 피스타치오 초코칩 라미쿠키 먹었을 때 그 초코칩에 약간 피스타치오가 가려진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발 초코칩 없는 버전 너무 원했는데 딱 나왔더라고요. 반 갈라보면 가능하려나? 오, 안 되겠다. 안에 피스타치오가 많고 좀 초록색을 띄고 있네요. 아, 너무 기대돼서 얼른 먹어볼게요. F급하고 얼린 거예요. 와, 이게 훨씬 맛있어. 와, 이거 진짜 왜 이제 내시지? 일단 되게 고소하고 생각보다 쿠키시가 좀 달달한 편이거든요. 근데 안에 통 피스타치오가 씹히는 게 일단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아니 진짜 고소하면서 달달하다. 그리고 F급 얼먹인데도 뭔가 엄청 바삭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파스스예요, 파스스.
와 진짜 이게 훨씬 맛있는데? 최애 라인에 들 정도. 근데 이게 또 쿠키지에서 피스타치오 맛 자체가 많이 나는 느낌은 아니에요. 쿠키지는 그냥 달달하고 고소한 맛? 근데 안에 피스타치오 분태랑 통으로 들어간 피스타치오가 씹히는 게 그게 너무 킥이다. 그리고 일단 고소하니까 맛있어요. 아, 진심 이게 훨씬 맛있어요. 그 초코칩 있는 거보다 이 어마무시한 걸 이제 내시다니. 저는 약간 비싼 견과류를 좋아하나 봐요. 일단 피스타치오, 피칸. 람쿠도 최애 라인 지금 얘 들어가고 피스타치오 그 최애 라인에 또 있는 게 피칸인데 그 피칸 라미 쿠키도 7,000원대란 말이죠. 와 진짜 겁나 맛있다. 먹다 보면 약간 목이 아픈 느낌이 있는데 그냥 달아서 그런가. 아무튼 맛있다. 이거 털어 먹어야 돼. 최고세요. 이거는 후식이고요. 라미쿠키 옥수수 맛. 두 조각은 F급한 거고. 아니다, 여기까지 F급. 이거는 그냥 얼먹. 얼먹 먼저 먹어볼게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F급 얼먹 하라 했거든요. 아니, F급 하라 했거든요. 굉장히 수분감 있는 그런 찌덕찌덕한. 뭔가 쿠키라기보다는 쿠키 반죽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얼먹은 아니고 해동이다, 해동. 되게 은은한 옥수수 맛인데. 라미쿠키 자체의 고소한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F 하고 시킨 거. 진짜 콤브레드 맛. 이렇게 노르스름해져요, 얘는. 원래 그냥 안 한 거는 흰색에 약간 노르스름한 건데 얘는 그냥 노래졌어. 진짜 부드러워. 부드러워. 약간 사각, 샤각샤각거리는 식감. 이게 소리를 담기려나 모르겠는데 사각사각 아니고 서걱서걱도 아니고 샤각샤각. 콘치즈 먹는 맛. 안에가 완전 사르르 녹아요. 사실 쿠키 자체에서는 옥수수 맛, 옥수수 맛은 아니거든요. 이걸 뭔 맛이라 해야 되지? 약간 달달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데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옥수수 맛이 엄청 진한 건 아니고 안에 옥수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옥수수가 씹힐 때 약간 그 원물 맛 살짝 나는 그런 정도? 맛 표현을 해야 되겠어서 이거 나머지 반 먹을게요. 아무래도 또 F급을 한 거니까. 왜 사람들이 콤브레드 먹는 맛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딱 그런 맛이야. 뭔가 분유스러운 맛, 약간 람쿠가 분유스러운 맛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왜 먹을수록 콘치즈가 생각이 날까요? 먹을수록 진짜 콘브레드 같은 맛이고. 목 넘김이 달아요. 와, 진짜 샤르르 녹는다. 이거는 뭔가 생각 없이 먹기 좋은 맛? 결국 하나 넘게 먹어버렸는데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 시험 하나를 끝내고 왔기 때문에 먹어도 돼. 이건 나 수고한다. 이거는 빵원이스타의 피스타치오 초코칩 라미쿠키고요. 에프옵에서 얼려놨어요. 근데 부서져가지고 통에 담아놨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피초 맛은 얘가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냥 피스타치오 쿠키보다. 근데 이렇게 잘라져 있으니까 먹기 편하다. 아니면은 초코칩이 조금 쫄아도 좋을 것 같아요. 초코칩이 달긴 달고 확실히 피스타치오 맛을 좀 가리는 게 있어서. 많이 달아서 목 넘김이 좀 아파요. 근데 확실히 옛날부터 F 성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같은 시간을 돌려도 바삭하지가 않아요. 피스타치오 진짜 많이 씹히긴 한다. 오, 목이 달아. 이렇게 먹으니까 뭔가 흘리는 것도 적고 가루가 모여서 좋네.